열왕기상 17장과 1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증을 하셨는데 여기 나오는 말씀으로 간증을 백신하려고 합니다. 17장 544페이지 544페이지 4절 말씀 다같이 읽으십시다. 내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요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실수할 것 같아서 적어왔습니다. 길르앗에서 우고하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있을 때에는 그 왕이, 그 시대의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이었는데 이 아합 왕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오므리라는 왕의 아들인데 이 왕이 우상을 엄청 잘 섬겼습니다.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했는데 그 아들 역시 또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아합 왕이 우상을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온 땅이 말라버렸습니다. 온 땅이 말라서 먹을 것이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아방의 부인이 누구냐면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죽여서 땅의 비기를 내리게 하자. 그렇게 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6장 32절에 보면 그 사마리아를 건축할 때 바알 신전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노역해 하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을 노역해 하니까 그들의 아들들이 죽게 만들었어요. 그들의 아들들을 죽이니까 예언자들의 말과 같이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화가 나서 막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 죽이려고 하니까 그 중에 하나님을 따르는 오바다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오바다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18장 13절을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100명을 모아놓고 50명씩 굴에다가 한쪽에는 우편 굴에다가 한쪽에는 좌측 굴에다가 숨겼어요. 숨겨놓고는 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오베하다가 왜냐하면 궁중일을 하기 때문에 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살리니까 이 소식을 듣고는 오베하다까지 고난을 당하게 막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기 시작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엘리야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여버리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막 찾아다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 있지 말고 그리신에 따로 가서 숨어라. 엘리야를 보고 그랬습니다. 네가 먹을 것이 없을 것이다. 내가 땅에다가 비를 주지 않고 이슬을 주지 않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 엘리야야 너는 그리신의 가에 가서 있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마귀를 시켜서 너를 먹이게 할 거야. 그렇게 했으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신의 가에 갔습니다. 가서 거기 가서 있으니까 가마귀가 아침에도 고기와 떡을 물어다 줬어요. 그걸 먹고 또 그리신의 가에 물을 마셨습니다. 저녁에도 있으니까 고기와 떡을 물어다 줬어요. 아 그래서 그걸 먹고 그가 있게 됐는데 그 그리신의 물이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라버리니까 가마귀가 갖다 준 고기를 먹고도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또 불렀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여기 있지 말고 일어나서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무슨 말을 했냐면
엘리야야 나무를 줍는 여인을 만날 것이다. 그가 가보니 그에게 가서 먹을 것을 달라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사르밧에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먹을 것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보고는 이 사르밧 가부가 먹을 것을 찾을 달라고 하니까 말을 했어요. 나도 먹을 것이 없는데 당신을 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 지금 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병에 물, 기름 조금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말을 했어요. 그러지 말고 네가 그걸 만들어서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너희가 먼저 먹지 말고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생각할 때 아주 너무 좀 안 좋았어요. 그렇지만은 여자는 그 말에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하고 가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한 그 떡을 조금 갖다 드렸습니다. 엘리야에게. 그러니까 엘리야께서 그것을 다 쓰시고는 너 기름통과 가루통과 기름병을 가져오라. 그래서 그 가루와 기름통이 엘리야가 거기 있을 때까지도 끊이지 않고 그 기름이 계속 병에가 가득 차 있었고 가루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았어요. 이 사르밧 가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지 하지 않고 그가 먼저 하나님 선지자를 섬기면서 그를 따랐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르밧 가부가 꼭 순종만 한 것은 아니에요. 또 얼마가 지난 다음에 자기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가지고 애통을 했어요. 이 아이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고 애통을 했더니 그 아이가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하니까 엘리야를 향해서 당신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재난이 임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죽고 말았다. 그러면서 애통을 하고 오니까 엘리야가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들을 이리 데리고 오느라. 그래서 데리고 오니까 죽은 아들을 안고 엘리야가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엎드려서 세 번 그 아이 몸에 자기 몸을 얹어서 세 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한 번 부르짖고 또 일어나 보면 아기가 깨나지 않고 또 한 번 부르짖고 일어나 보면 깨나지 않고 또 한 번 부르짖고 해보면 깨나지 않고 그랬어요. 그래도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고 세 번째 그랬더니 하나님께 호흡을 달라고 영혼을 이 아이에게 돌려달라고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영혼을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아이가 깨나니까 아이를 안아다가 엄마를 줬어요. 엄마에게 줬더니 그 엄마에게서 그 아이를 아는 이 여인이 말을 했어요. 당신이 이제야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 사람됨을 알게 됐습니다. 하고 그때야 하나님을 경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 아들을 살려서 주니까 여인이 자기 신앙을 고백을 했어요.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후에 또 얼마가 지나서 이제 그 아까 오베다 하나님의 사람 오베다가 그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숨겨서 50명씩 숨겼는데 그 숨긴 사람들은 있는데 비는 계속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방이 있다가 하나님을 섬겨도 비가 오지 않고 우상을 섬겨도 비가 오지 않으니까 우리 내기를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8장을 가서 보면 엘리야를 데려다 놓고 내기를 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내기를 할까?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 450명,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 400명, 너희들은 그 선지자들을 다 갈멸산 꼭대기로 불러오 데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불러 들여놓고 엘리야는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단을 쌓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준비를 했냐면 소 두 마리를 준비하고 나무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물 예통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다 준비를 해놓고 너희가 먼저 너희를 섬기는 우상 바알신과 아세라상에게 기도를 드려라. 너희가 먼저 기도를 드려라.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는 400명, 450명이 엎드려서 바알신이여, 바알신이여 내려오셔서 이 제물을 불태워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불을 지피지 말고 그 제물을 소를 쪼개놓고 그 쪼갠 소의 제물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타지게 하자. 그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고 불은 절대 피지 말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게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긴 사람들은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바알신이여, 바알신이여, 빨리 불을 주셔서 이 제물을 태워주세요. 하나님의 신이 강한가, 우리 신이 강한가, 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막 부르짖어요. 또 그들은 부르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칼로 자기 몸을 찢었습니다. 칼로 자기 몸을 상하면서 그 피를 뿌려가면서 부르짖었어요. 그래도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자기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정오까지 부르짖었는데 18장 13절을 보면은 그때부터는 엘리야가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제 엘리야 보고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그때 제사를 드리는데 너희들은 물을 붓지 않았지만은 나는 물을 붓는다. 그리고 제단의 옆에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물을 예통 갖다 부어놓고 또 제물 위에도 소를 쪼개는 그 제물 위에도 물을 부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상인 바알신이 큰가? 하나님이신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 큰가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불이 내려와 이제 제물을 태워주시옵소서. 보고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아까는 아기가 죽었을 때는 무릎을 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 놓고 기도했지만 이번에는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단번에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우상을 섬기던 아세라상 바알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 그리고 다 도망갔을 때 우상을 섬긴 사람들을 죽이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가서 죽이기로 죽이고 쫓아내고 그렇게 해서 했지만은 아직 비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귀에 들려주셨습니다. 엘리야의 귀에 피소리를 들려주시면서 비가 곧 올 것이니 아방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방에게 가서 빨리 내려가십시오. 비가 곧 올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바닷가를 쳐다보라고 그랬어요. 바닷가를 쳐다보라 그러니까 바닷가에 아직도 조용했습니다. 다시 기도하고 또 바닷가를 쳐다보라 했더니 바닷가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 그랬어요. 근데 구름 한 점 없는 가뭄에 구름이 보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징조다고 너희들은 빨리 차비를 하고 내려갈 준비를 해라. 일곱 번을 보고 났더니 일곱 번 기도하고 일곱 번을 보고 났더니 그 구름, 비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온 그 하늘을 덮으면서 비가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가뭄이 3년 6개월이라는 가뭄이 다 해결이 되고 온 백성이 먹고 살게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속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류를 만들어 주셨지만 이 인류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날부터 야단을 치시고 재앙을 주시고 했지만 다시 품으시고 다시 사랑을 베푸시고 또 그래도 또 다시 사랑을 베푸시는 이 구속의 은혜가 그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서 결국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사실에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승리로 이기게 됐지만은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기어코 찾아 죽이겠다고 그 말이 들려왔어요. 그 소문을 들은 엘리야가 빨리 숨었습니다. 어디로 숨었냐면 노댓나무가로 가서 나무가에 밑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늘 함께 하셨던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열왕기 17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배경으로 삼고 심령에 모시고 살고 생활에 옮겨가며 살고 있으니까 우리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구세주인 것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들의 신앙이 다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생사법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심령 골수를 쪼개 관찰하시는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이 알고 느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늘 깨우치고 있지만 서로 반복되는 죄악 속에 반복되는 죄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늘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품어주시고 구속의 은총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심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오늘도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성전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전달할 수 있는 목회자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이름을 둘 곳을 너희가 찾고 있는 줄을 안다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지만 주의 이름을 두고 경배할 것을 저희들이 간절히 찾고 있사오니 아름다운 저소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제단 위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